처음에 이제 스키가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안쪽 라인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 이제 요 사이드랑 베이스 여기 지금 파란색 동그란 원이 있는 게 이제 사이드랑 베이스를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뒤에서 이 뒤에 이제 동그란 파란색 이 롤러 같은 것들이 이제 평탄을 좀 잡아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평탄과 스트럭처는 이제 되게 이제 이용이 되고 그래서 들어왔을 때 들어와서 먼저 사이드랑 사이드는 나중에 잡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평탄만 이제 먼저 잡고 그 이후에 들어와서는 이제 스키가 한 칸 옮겨져서 다시 이 사이드랑 베이스를 좀 더 이제 에이지를 잡아주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새 스키를 타게 되면 스키 사이드 에이지가 되게 반질반질하게 이제 빛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쪽에 앞에 있는 흰색 이 폴리싱 이후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대부분 저희가 새 스키를 받았을 때 반질반질한 그런 모습이 이제 여기서 폴리싱에서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공장에서 처음에 나오게 되면 지금과 똑같은 이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아 이게 메꾸는 거예요? 팔이 없죠? 네. 처음에는 지금 이제 침대를 가져왔던 거라서 이쪽에 이제 돌이 많이 찍힌 모습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. 근데 처음에 피덱싱을 먼저 하고 그래서 메꾼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평탄 작업을 이제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평탄 작업 끝나고 나서는 이제 사이드를 이제 에지를 해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면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이제 결 모양대로 이제 스트럭처가 이제 생기면서 활주가 훨씬 더 편하게 이제 만들어주게 되고요. 이 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일반 저희가 이제 스키를 구입하게 되면 빗살 무늬 그래서 약간 사선으로 이제 이 결이 가 있는 거고 지금 이건 에로 스트럭처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월드컵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 스트럭처를 사용했습니다. 이런 이제 스키 수리를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분들은 투어를 나가거나 혹은 나갔다 오게 되면 이제 해외 투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돌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스키 상판에 이제 좀 더 손상이 많이 가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손상이 입은 스키를 여기 이제 가져오게 되면 이제 원래 저희가 구매했던 것처럼 똑같은 이제 모양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보관 확신도 많이 하게 되는데 시즌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평탄 작업까지 마무리를 해놓게 되면 그러면 다음 시즌에 탈 때는 훨씬 더 깔끔한 스키 컨디션으로 타게 되어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스키장 인싸가 되실 수 있습니다.